이제 야구 선수의 그 멘탈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되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네? 무슨? 해줘. 어? 형부처럼 해줘. 그럼 못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밝은 효주 씨.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안녕. 저...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아 맞다. 주인공 여기 있다. 너무 빠르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주인공은 바로 나라. 멋짐과 구속. 오늘의 포인트는 멋짐과 구속.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진. 아니 유진수 씨 화 좋은 것 봐. 아 연예인 왔어. 시구 처음이? 어? 누가 보면 챔피언스 기대 유진수인 줄 알겠어. 뭐 이렇게 피곤한데. 백바지 뭐야 백바지. 아 근데 오늘 효준 선배가 공유한 게 오늘의 시구 컨셉은 속도라고 했거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용아 우리 후배. 와 진짜. 아니 빨리 끊어. 평소대로 해. 어우 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얼마큼 되겠어? 아니 그 차이 너무 작은 것 같아. 6시 6시? 와 뭐야 여기. 우와 수영아 선배님 여기는 과자 다 먹어. 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펼치면 안 되는구나. 열어보세요. 와 한번 턴 해줘요 턴. 펼쳐야 되는데. 오 예쁘다. 너 너무 예쁜데? 응.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 오늘 뭐야? 중간에 리포트 못 들어가. 어떡해.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지나다니다가 그 조나단 씨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날은 졌어요. 기아가? 응. 그랬나? 응. 그래서 그 자책하면서 봤어. 만났는데 저 때문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오늘 잘하셨어요. 와 멋있어요. 많이 긴장했죠? 아, 너무 긴장하시고 저도 뭔가 승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나 때문인가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해. 아니 오늘 웃음. 네,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19개월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농담이 좀 안 나와. 떨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힘을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투수 아닌데. 제가 사실 좀 빠른 공을 던지고 싶어가지고. 빠른 공이요? 네. 다칩니다. 예. 아, 저 선수가. 아, 제가. 예, 그렇죠. 아, 저 선수가 다칠 정도. 하다가 빨 빠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알록벨 좀 자주 보시나요? 아, 예, 자주 봅니다. 어, 정말. 네. 4사건 어디 걸 좀 보시죠. 알러 베이스볼이죠. 인생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빠르게 던지고 싶어요. 네, 좀 빠른 공을 좀 던지고 싶어가지고 과욕을 좀 부렸는데. 먼저 튜빙 먼저. 튜빙부터.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근데 보통 힘이 부족하죠 여자들은. 그렇죠. 아니 악력이. 응.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한번 던져볼게요. 네. 긴장했어요. 오. 오. 어? 그래도 속도가 좋아요. 오. 잘 던지시는지요? 네. 손가락으로 눌러서 던지시죠. 눌러. 네. 네. 오. 오. 근데 투구폼은 괜찮으신가요? 네. 투구폼이요? 네. 네. 확실히 야구 아, 진짜요? 쪽. 네. 아 사실 윤희상 위원님한테 한번 예습을 한번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우리 아카데미에서 좀. 그리고 피면서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던져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던지고 나서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고. 아 좋아요. 그렇지. 팔을 같이 올려줘요. 던지고 팔을 이렇게 올려주면 돼. 아. 던지고 맞아? 던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면 돼. 아니 근데 제가 이 피니쉬를 조금 신경 써. 피니쉬요? 네. 전문용어.
오. 요요 다리요 다리. 좋은데요? 멋있게 하려면 멋있게 멋있는 거 좋아해요.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눈빛을 살짝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 태군이 형 한번 째려보고. 네, 한번 째려봐 네. 주시고. 내리면서 네. 이렇게요. 낫겠네. 피니시가 중요한 거죠? 예쁘게 보이는 게. 피니시가 중요한 거. 제가 하나만 더. 네. 우리 상현 씨. 네.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줘. 어, 그거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까 돌렸는데 네. 발이 너무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고. 이렇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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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엄지 찍었어? 오, 방금 찍었어. 오, 잘 찍었어. 오. 이 정도면 70까지는 나올까요? 저희가 70 이상이 목표거든요, 이거는. 그 정도인가요? 50. 아, 50이요? 아. 이게 70 이상 나왔네요. 차라리 그냥 스텝 밟아서 찍어요? 이렇게. 아, 아. 아 식기운형 복근 아닌가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상위? 평균 대비요? 네. 거의 1%죠, 이 정도. 오, 기본적인 네, 스로잉이 좋아요. 오. 원래 보통 이렇게 이렇게 던지시는데. 네. 어,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말이 너무 많았네. 이따가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열이 좀. 이따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긴장되면 적어서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의 시구에 저희 기아타이거즈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열심히 더 스트라이크 꽂아보는 거예요. 네. 네. 스트라이크 못 던지면 제가 쉬어요. 아. 어, 제가 이 타석을 두 분이나 보셨어요. 다리를 씹어 먹어야 돼요. 아, 오늘 1번 타자 누구야? 몸 쪽 바짝 들어가는 걸 네. 제가 스트라이크 드렸어요. 다리가 딱 오면은 네. 붙으라고. 어, 붙으라고. 저 갑자기 약간 승부욕이 뿜뿜하죠? 네. 막 차올라요. 괜찮아요. 지면 이제 아나운서님 때문에 진 거니까. 안 돼. 안 돼. 다시는 광주 송정역도 못 들르고 난리 나죠. 네. 그러면 저기 어디로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요? 아, 배 타고. 네. 어, 왜 15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왜 15번이요? 어, 왜 15번이요? 제 15번인 게 네, 제가 1이랑 5를 좋아하고 저희 알럿배가 이번에 15번째 시즌이어서 벌써요? 네. 와. 알럿배 시즌 15회.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맞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기합이 아니잖아요. 네? 기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은 머리요. 저요? 네. 어, 잘르셨어요. 아, 저 그냥 더워서 잘랐어요. 더워서. 별을 아무 별 그, 그런 거 없이. 박찬호 선수랑 좀 머리가 비슷해지신가? 박찬호도 저랑 잘 보고. 어? 어, 뭐지? 같은 형식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저건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야구 선수의 그 멘탈을 한번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근데 저 진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어, 근데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죠. 그렇죠. 네. 아니 진짜 패대기 치고 하면은 네. 저희 팀 선수들 좀 아... 시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 되게 그럼... 혹독하게 가르치시는 스타일이. 시구 한번. 그걸 한번 역시 역시 마음가짐이. 이 선발투수의 마음을 한번 선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마음을 느껴봐야 막 매거진 할 때도. 쉽게 말 못하고 그죠? 네,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러네. 아 이유가 있었겠구나 뭔가 선수도 잘하고 싶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알럿배에서 완전 태세 전환할 거예요. 선발이실 때 뭐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4시부터는 뭐 말을 안 한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저는 루틴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아. 그냥 근데 선발 다길라는 제 주위에 애들이 많이 없죠. 제가 말 수를 아예 말 거의 안 하니까 네, 저는 선발 아닌 날은 장난치고만 하는데 선발 날만큼은 좀 시합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래, 지금부터 이제 말수 많이 줄이시고 네. 좀 집중 있는 모습 보이시고 네. 항상 이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그렇죠. 내가 마운드 올라갔을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네.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하고 거의 인쇄를 배우고 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뭐 못 던졌을 때는 심판님한테 한 개만 더 던진다. 아, 그 정도의 용기. 그럼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까? 근데 놀랐지. 오 오늘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나도 약간 좀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돼. 안 돼. 이제 말씀 많이 줄이죠. 좀 집중 있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제가 해설이기 때문에 내심 저에게 시구 연습을 좀 가르쳐달라고 저도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를 버리고 이효리 선수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오늘의 시구자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류주 아나운서입니다. 1992년 1월 25일생 혈액은 B형, MBTI는 INTP, 문헌 초, 문헌 중, 과천 중앙고를 거쳐 성신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2014년 아나운서 첫 시험했던 KBSN 공채에 합격해서 현재 10년차 아나운서로 왕성한 활동을 원하고 있고요. 163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피겨 선수를 꿈꿔서 팔다리가 길고 유연성 좋다는 본인 주장이 있습니다. 친한 오빠는 박용택, 유희관, 장성호, 김태윤, 나지만, 유리상, 친한 삼촌은 유지연. 등번호 15번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 1과 5, 그리고 알럽 베이스볼의 15번째 시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야, 깔끔하네요. 시구를 감상하시죠. 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희관 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던졌던 것 같고요. 이효리 선수가 아니라 저한테 배웠더라면 더 완벽한 시구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네요. 이효리 선수한테 배웠는데 결국 날아가는 공은 저처럼 날아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심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브레이킹 볼이었어요. 네. 올라왔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올라가면 욕심 부리다가 왠지 좀 더 위에서 던진다고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앞에서 던졌으면 잘 던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효리 선수가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